영화를 찍으면서 함께 호흡을 맞춘 배우 한 명을 선정해 하지 못했던 칭찬의 한마디를 전한다면? 이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배우분들과 호흡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이 배우에게 감사의 말씀을 좀 못 전한 것 같다. 어떤 분을 꼽아줄 수 있을까요? 자, 어떤 질문을 꼽을까요? 다 영화와 관련된 질문이고요. 네, 아주 재밌는 질문들입니다. 가볍게 받으실 수 있는 질문인데요. 일곱 개의 지옥을 무사히 통과하고 환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으로 환생하고 싶나요? 일곱 개의 지옥을 통과하고 환생한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환생하고 싶으신지? 딱 한 명을 고르자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정재 씨로 이정재 씨로 환생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잘생겼으니까요. 아주 재밌는 답변 감사합니다. 오달수 씨의 질문은 또 임원희 씨가 직접 뽑아주시겠습니다. 자, 잘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들어드릴게요. 질문하겠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질문이 너무 극단적인데요.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한마디. 글쎄요, 지금이 그 순간이 아니어서 번뜩 떠오르진 않는데 굉장히 후회스러울 것 같습니다. 좀 더 착하게 살 걸. 예. 그런 말을 언젠가 남길 수 있을 것 같다. 죽기 전에. 예예. 예.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우리 김수왕 배우에게도 오달수 씨가 질문을 뽑아 주시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일까요? 영화를 찍으면서 고마웠던 내 마음속에 귀인 한 명을 선정한다면 누구이며 그 이유를 말해주세요. 야, 우리 김수환 양이 꼽는 귀인, 고마운 사람 한 명. 다들 선배님들이 긴장하고 계시는데요. 뽑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누굴까요? 한 명 뽑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한 명입니다. 안타깝지만 한 명이에요. 예. 제가 좀 잠깐 나와서 많이 만나 뵙지 못했는데 저는 감독님을 선택해드리고 싶어요. 감독님 벌써부터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하네요. 우리 김수환이. 그 감독님이 없었으면, 감독님이 항상 세세하게 디렉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연기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감독님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수환 양이 사회생활을 좀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뭐 아무튼 뭐 수환 양 말고도 너무 많은 배우들에게 신세를 빚을 많이 진 영화니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크린 속으로 확인하시면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수환 양은 우리 정지훈 군의 질문을 또 대신 뽑아줘야 돼요. 어떤 질문일까요? 자, 질문은 읽어주시죠. 여기 계신 배우분들 중 이 사람이 내 저승차사라면 가장 든든한 것 같다 하는 배우가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기 계신 배우분들 중 이 사람이 내 저승차사라면 든든할 것 같다. 주지훈. 주지훈 선배. 예, 어떤 이유에서죠? 원래 현장에서부터 친하게 지내왔고 삼촌이 저를 제일 잘 챙겨주신 것 같아요. 주지훈 삼촌이 날 잘 챙겨줬다. 남희루 선생님이 이제 할아버지라서 더 잘 챙겨주시지 않으셨나요? 알겠습니다. 귀여워요. 너무 귀엽습니다. 자, 우리 주지훈 삼촌을 꼽았고요. 이제 옆에 계신 남희루 선생님에게 우리 정지훈 군이 질문을 뽑아주면 돼요. 자, 어떤 질문일까요? 재밌는 질문들이에요, 다. 예. 자, 우리 지훈 군이 직접 읽어주고 옆에서 수환 양이 조금만 도와주세요. 일곱 개의 지옥 중 가장 무서운 지옥은 어디인가요? 남희루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일곱 개의 지옥 중 가장 무서운 지옥. 예, 여기 일곱 개의 지옥이 나오는데요. 그 지옥 일곱 개를 통과해 환생할 수 있거든요. 다 무서운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지옥에 안 가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모두 무서운 지옥이다. 예, 지옥을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남희루 선생님은 이준혁 씨의 질문을 대신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신중하게 뽑으시는데요. 자, 고맙습니다. 자, 어떤 질문일까요? 직접 읽어주시죠. 촬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 촬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우리 이준혁 씨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크리스마스에 죄수복을 입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네. 어. 그래서 매년 크리스마스 때 일하는 게 아닌가, 근데 올해도 일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예. 크리스마스 때 일을 해야만 했던, 조금 안타까웠던, 예. 올해 크리스마스도 그러면 또 일을 하실 예정이신 말씀이신 거죠? 그럴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아, 그래요. 예. 크리스마스에도 열일한 우리 배우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릴레이 이어가겠습니다. 이준혁 씨가 도경수 씨에게 질문. 네, 자리를 제가 이쪽으로 옮길게요. 자, 어떤 질문일까요? 옆에서 좀 잡아주실까요? 네. 영화처럼 실제 내가 저승에 간다면 모든 재판을 무사히 통과할 자신이 있나요? 내가 실제로 이런 재판들을 통과할 자신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 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 왜 없는 겁니까? 네, 아, 예. 이게 그 나태지옥이 있는데 제가 게으름을 많이 피워서 통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예. 너무 어려운 재판들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도경수 씨가 이제 주지훈 씨의 질문을 뽑아주시면 돼요. 자, 재밌는데요? 본인 캐릭터 외 극 중 다른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다면 가장 탐나는 캐릭터는 무엇인가요? 본인 캐릭터 외! 저는 닥춘이 캐릭터를 한번, 예, 저는 좀 귀엽고, 예, 목소리 힘도 있고 또 이렇게 자분자분한 닥춘이 캐릭터를 한번 연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지훈 씨께서 꼽아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주지훈 씨는 이제 또 우리 김양기 양에게 질문 갈게요. 어떤 질문이죠? 신과 함께는 뭐뭐와 누구누구와 함께 보면 가장 재밌다. 영화 신과 함께 죄아벌은 누구와 봐야 가장 재미있을까요? 그 추천 이유는? 네, 물론 제 생각엔 친구랑 봐도 재밌고 뭐 연인이랑 봐도 재밌고 모두 즐겁겠지만 그래도 저는 가족과 함께 보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유는 저희 영화가 끝나고 이제 옆에 계신 가족의 얼굴을 보면 아마 많은 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가족과 함께 봐야 되는 영화다. 네. 아, 좋습니다. 하정우 씨의 질문 김양기 양이 뽑아주실까요? 어떤 질문일까? 이제 질문 상자에 질문이 몇 개 없어요. 자, 궁금합니다. 자, 하정우 씨의 질문은, 예, 우리 향기 양이 읽어주실까요? 영화를 찍고 나기 전과 후 삶에 대한 자세가 바뀌었나요? 아,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영화를 찍고 나기 전, 후, 뭐가 바뀌었습니까? 더 이상 그린 매트에서 연기를 안 해도 된다라는 편안함. 아, 좋습니다. 아, 편안함.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하정우 씨가 차태현 씨를 향한 질문 뽑아주실까요? 어떤 질문이죠? 본인이 상상했던 저승의 모습과 영화 속 저승의 모습이 많이 닮았나요? 어떤 차이가 있었죠? 네, 이번 영화에서 저승의 모습이 조금 우리가 쉽게 많이 접할 수 있는 모습들로 채워져 있어서 저 또한 상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비슷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느 정도 비슷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또 질문 뽑아보겠습니다. 김동욱 씨에게 하는 질문이죠? 가장 힘들었던 촬영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예, 가장 힘들었던 장면. 나 이거 뭐 여러 번 받았던 질문 같은데 아무래도 마지막 그 장면이 어머니와 만나서 수화를 하던 장면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 장면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동욱 씨께서 또 질문을 뽑아주실까요? 이정재 씨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이 지옥대왕은 실제로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는 지옥대왕 캐릭터가 있나요? 아, 실제로도 네.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제가 맡은 염라대왕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아, 실제로 본인도 스스로 좋습니다. 이정재 씨가 감독님에게 질문 뽑아주시면 돼요. 네.
만약 본인이 전지전능한 신이 된다면 뭘 하고 싶은지요? 감독님에게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10개월가량 촬영을 했는데 이 배우분들 모두가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힘든 거 없이 세상을 잘 살 수 있게끔 많이 신이 돼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예, 아주 공익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중계가 되면서 여러분들의 질문 댓글로도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데 가장 많이 올라온 질문들 세 가지만 여러분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태현 씨께 이 질문이 왔습니다. 오빠는 왜 안 늙는 거예요? 예,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 늙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많이 늙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한 가지 그냥 이유라고 하면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웃음이 많아서 약간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웃음이 많다. 예. 지금 생중계 화면에도 가장 차태현 오빠가 젊어 보인다는 댓글들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하정우 씨께도 질문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영화를 감상하기 전에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관람 포인트가 있다면 웹툰은 안 봐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있네요. 네, 그렇죠. 웹툰에서 가장 중요한 드라마 라인은 그대로 가져왔고요. 영화 각색을 영화화 하면서 좀 더 영화 코드에 맞게 또 2시간 10분 안 관람하시기 편하게 잘 각색이 되었습니다. 관람하시기 전에 좀 독립된 영화 신과 함께로 생각을 하시고 보신다면 훨씬 더 큰 감동과 재미를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정지훈 군이 뭐 예. 아니 오케이 알겠어요. 예. 하정우 선배의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나 봐요. 좋습니다. 충분히 뭐 독립된 작품으로서도 관람할 수 있는 재미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주지훈 씨께도 또 질문 많이 주고 계십니다. 오빠랑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도 저는 결혼하려면 예. 몇 살이신 건 모르는 거죠? 예, 아주 뭐 학생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성인이 되세요. 성인이 돼서 예. 예, 그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게 그때 되면 또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예, 좋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 차후에 다시 얘기하자라는 말씀이시네요. 이정재 씨께도 또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홍보까지 하시게 된 거예요? 라는 질문인데 이거 좀 전체적인 상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끼어 있는데 네. 예. 많이 부끄럽고요. 최선을 다했고요.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김용환 감독님 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뭐 제가 오라더스라는 영화 2003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그때 네. 인연으로 치면 지금 거의 14년 인연이거든요. 염라대왕 역할 흔쾌히 오케이 해주셨고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영화 1부 2부를 다 보신다면 1부 2부 전편을 관통하는 가장 큰 역할을 염라대왕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유의해서 봐주시면 왜 염라 역할을 하시고 싶으셨는지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좋습니다. 예, 반드시 홍보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만큼의 어떤 존재감을 영화 속에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도겸수 씨께도 질문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동료분들 누구를 초대했나요? 라는 질문들이 계속 궁금하신가 봐요. 오늘 VIP 시사회죠? 어떤 분이 와주셨으면 좋으시겠어요? 어떤? 도겸수 씨가 뭐 초대하신 분이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초대했습니다. 아, 부모님이 오늘 오시는군요. 예, 부모님께 아주 자랑스러운 작품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배우분들도 무대 인사로 함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쉽지만 여기서 미니토크는 마치도록 하겠고 대신에 마지막 끝인사는 한 분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첫인사 역순으로 이번에는 우리 김용화 감독님부터 우리 관객분들과 또 네이버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신과 함께는 사실 제가 한 1년 정도 시나리오를 쓰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영화를 보시고 나면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가족영화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바람이 그대로 관객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 여러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정재 씨.
네,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연말 가족분들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즐거운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동욱 씨.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헐리우드 영화와 견주해도 비교해도 충분히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정우 씨. 네,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양기 씨. 네, 오늘 응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영화 개봉하면 지인과 함께 꼭 영화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지훈 씨.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미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 굉장히 재밌는 영화예요. 유쾌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되게 즐겁게 보실 수 있는 영화니까요. 그냥 즐겁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도경수 씨. 네, 행복한 연말 되시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신과함께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준혁 씨. 네,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보시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일우 씨. 네, 올해는 멋이 춥다고 합니다. 몸 조심하시고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 이 영화 한 편을 보시고 감기 뚝 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리 정지훈 군. 신과 함께 재밌게 보시고 가족 지인분들과 함께 재밌게 영화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리 김수환 양. 영화 심각하게 보시고 거짓말 잘 안 하셔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한테 꼭 선물 받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거짓말 하시면 제가 거짓 쪽에서 기다릴지도 몰라요. 아시겠죠? 심각하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달수 씨. 예, 어느 순간 또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예, 연말 한 해 정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원희 씨.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요. 저희 영화 재미도 있고 또 보시고 나시면 많은 걸 담아갈 수 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꼭 관람해 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끝으로 장광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지옥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가 지금까지도 기억나는데요. 여러분 이 영화를 또 보시고 제 나이가 될 때까지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었지만 15분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포토타임을 끝으로 15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포토타임은 두 번 나눠서 진행할게요. 일어나 주시면은 저희가 의자를 다 정리를 하고 요 뒷배경으로 한번 찍고 우리 관객분들과 배경으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